이상익 전남 한평군수가 민선 8기에 남은 2년 동안 소통 행정과 현안 사업 구체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평군에 따르면 이상익 전남 한평군수는 민선 8기 2주년 주요 성과 및 비전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발표한 한평 미래지역 발전 비전 사업과 개발 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 18가지 현안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군수는 지역 공간 구조를 해양 생태축과 산악 녹지축, 미래 성장축 3개 축으로 나눠 공간에 맞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장시키는 한평 미래 비전 공간 개발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